안녕하세요. 코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상대방은 지금 부동수에 걸려 있습니다. 한의 병이 입궁하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요. 입궁하기 위해서 사전 공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전 공작이 필요할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궁이 이쪽으로 와서요. 포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자, 포를 이렇게 넘겨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포로 장군을 칩니다. 때리면서. 그러면은 멍군. 먹는 수밖에 없죠. 그럼 간단하게 이거 잡아서 예, 병이 아, 사가 올라와도요. 이거 때리면 끝나니까 올라오지도 않네요. 간단하죠? 그래서 포다리만 잘 잡으면 병을 입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겨놓은 다음에 상대방은 둘게 없죠?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거 장군 치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멍군. 이때 이거 먹으면은 사가 올라와도 이 병으로 때리면은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